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김종호입니다. 자, 6월 4일날 치렀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아시아사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총평 시작하기 전에 항상 늘 보여드리는 그림과 글들이 있죠? 토닥토닥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모든 과목 얘기할 때 하지만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잘 보든 못 봤든 잘 봤든 못 봤든 간에 나의 모든 걸 쏟아 부었으니까 일단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AI가 그렸는데, 제가 이 이미지를 이제 한국사 총평, 세계사 총평 다 쓰는 건데, 이게 AI한테 교실을 그려줘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런데 책상이 이상하게 돼 있죠? 다리도 좀 이상해요. 뭐 다리도 여학생인데 이상하게 잘돼 있고 막 그래요. 아무튼 AI가 이렇게 그렸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AI를 이제 무료로 쓸수 있는 걸 쓰고 있는, 써봤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다. 대웅전 가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뭐, 저랑 AI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고.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동아시아사를 하니까 배경은 천안문 광장이야. 뭐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무튼 이게 이제 그런 거다. 참고로 보시고. 어쨌든 아니 시험 보느라고 되게 울상일까봐 좀 웃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웃으세요 좀. 웃으면서 갑시다. 동아시아사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료 해석이 조금 어렵게 해서 낚이는 문제가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두 문제 정도는 진짜 딱 보자마자 찍고 넘어가면 틀리겠는데? 하는 문제가 바로 보였죠. 이게 작년 수능에서 나왔던 그 문제 기조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현장에서도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지만 실제로 이게 작년 수능 동아시아사가 조금 해석이 어려웠거든, 사료가. 근데 그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료 해석 능력을 좀 강조하는구나. 개념과 연표는 기본이고요. 특히나 이번에도 연표 문제 나왔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기역과 리을 사이에 볼수 있는 거 연도를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따가 해설 강의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연도를 정확히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지만 저는 연도를 외우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연도를 꼭 외우시길 바라고. 그리고 사료 해석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작년 수능, 지난 수능과 이번 6평입니다. 중간에 있는 모의고사들 있잖아요. 뭐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그런 거 말고 평가원의 출제 기준을 보면 분명히 사료 해석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사료 해석 능력이에요. 해서 사료를 어렵게 낸다. 무슨 얘기야? 이게 뭔가 말장난이랑 조금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말장난은 진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실제 이거는 말장난이랑 좀 다르게 사료 자체를 좀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응용해서 그걸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키워드 보고 요거, 키워드 보고 요거 이제 이렇게 안 나옵니다. 키워드 보고 요거 찍는 순간 틀리게끔 냈어요. 낚이는 문제가 있다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 다섯 개를 보겠습니다. 베스트 5 볼게. 자, 일단 11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27%. 왜? 낚였거든. 대월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저항한다. 이게 대월이 나오니까, 몽골이네? 1번 몽골. 끝! 이렇게 찍고 끝났어. 진짜야. 오답 분석 봐봐. 그러면 1번 선택자가 거의 50% 가까이 돼요. 보자마자, 오예, 대월 나왔네? 몽골. 1번 끝! 이렇게 낚이는 문제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시문에 역참, 이감마. 이감마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 단, 이갑제가 생각이 나잖아. 역참 나오면 원나라 같잖아. 가마무용 가면 명나라 같잖아. 이거 뭐야? 청나라인데. 낚였습니다. 이두 문제가 대표적으로 어렵게 느껴졌어요. 왜요? 사료를 가지고 꼼꼼하게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응용해야만 풀수 있거든. 그냥 단순하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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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시대는 아니야, 이제. 사료를 어렵게 출제하는 그런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 보시고. 다음. 이건 연표 문제죠? 시기사회. 그래서 사료 해석을 좀 어렵게 하거나 연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려운 거예요. 연표 문제야. 기역에서 리을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메이지 정부 플러스 63년. 만주사변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 계산하면 딱 1931년 나옵니다.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요 연표를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연맹 탈퇴가 정답이었죠. 신헌법. 이거는 약간 조금 이게 왜 많이 틀렸지? 좀 쉽긴 했는데 헌법. 구헌법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신헌법을 내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거든요. 해설 강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작년 수능, 지난 수능 때부터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웠잖아요. 작년 수능에서. 근데 올해, 작년 수능의 동아시아사가 사료 해석을 좀 어렵게 됐는데 그 기조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번 평가원도 마찬가지로 사료에서 조금 더 낚일 수 있는, 낚을 만한 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해서 단순하게 사실 확인만 보지 마시고 사실 확인 플러스 연표 플러스 사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키우셔야겠다. 봅시다. 자, 단원별로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일단 선사문화 한 문제 나왔어요. 그죠? 선사문화 조문문화 나왔습니다. 지도에서 고르는 것뭐 크게 어렵지 않았죠. 다음 한나라부터 한나라 때까지 이거는 제가 수업하는 걸 저는 이제 왕조별로 이제 구별해서 수업하니까 한나라부터 한나라 때까지 군국제 이 나왔습니다. 다음 참고로 얘들아 군국제도 원래 잘안 나왔잖아요. 원래 하부터 한나라 때까지 뭐가 나오니? 진시황제, 흉노, 한무제 셋 중에 하나가 보통 번갈아가면서 나왔잖아. 근데 이번에
군국제가 나왔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료를 해석했을 때 이게 봉건제랑 군현제를 섞었다라고 하는 걸로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즉 사료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고 다음 자 위진당부터부터 당나라 때까지가 세 문제가 나왔어요. 백강전투가 연표문제로 나왔고요. 발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 당나라 왕조시기 등주 법화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봐봐 원래 위진당부터부터 당나라 때까지는 주제가 네 개입니다. 첫 번째 뭐야 인구이동 두 번째 유교와 율령 세 번째 불교 네 번째가 국제관계 보통은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이 네 개가 거의 한 문제씩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교육과정 바뀌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통합형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 문제 출제의 기조를 보세요. 이 네 개 주제랑 관련된 거를 그 주제별로 낸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 다 통합이야. 백강전투가 국제관계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연표로 나왔죠. 발해를 물어보는데 단순하게 발해 이 키워드는 발해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이것도 사료를 해석해야 돼. 사료를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거란에 의한 이야기도 나왔고 옛 왕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란한테 발해가 멸망당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야. 당나라 왕조시기를 물어봤는데 승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엔닌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등주 법화원에서 신라인데 도움을 받았다. 중요한 건 그 등주 법화원이 있었던 왕조를 물어본 거야. 즉 구세기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일본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승려 활동을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 당나라 왕조를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토번에 화범공주 보냈다. 이게 정답이었죠. 이렇게 문제가 점점 사료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보시면 돼요. 다음 송나라 원나라 한 문제 나왔습니다. 성리학 나왔어요. 주의 성리학 나왔고요. 다음 자 명청시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늘 강조하지만 명청시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보통 제가 네다섯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여섯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볼까요? 5번에 에스파냐가 나왔죠. 순수님 에스파냐가 왜 명청시기입니까? 명청시기 때 서양 세력들이 접근했으니까.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이거 막 연도 외우고 막 그랬잖아. 이거 뭐 나왔어? 마닐라 나왔잖아요. 마닐라. 마닐라. 다음 7번 청나라 왕조. 이게 사료 해석 문제였습니다. 사료를 해석해서 이게 청나라인지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애들이 많이 틀렸다고요. 자 여기도 정묘란 형제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 이것도 연표 문제입니다. 1627년 이후에 해당되는 걸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연표 문제였어. 자 10번 에도 막부 시기 동아시아 보세요. 요건 이제 주는 문제죠. 쉬운 문제. 그 당시 조선 후기, 청나라, 에도 막부 이때 볼 수 있는 문화 모습 물어봤고 11번 명나라 왕조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내가 이거 명나라인지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어려운 문제였고요. 신패 발급,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죠? 신패를 발급했다. 신패 발급의 이제 배경으로 이제 천계령이랑 연결지어서 보면 되는 문제. 해서 이렇게 총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개항기가 뭘까? 개항기가 총 3문제가 나왔는데 도시 문제가 나왔어요. 서구 문물의 수용 해가지고 뭐 도시 문제, 철도, 신문, 뭐 여성운동, 기타 등등 나오잖아. 이거 다 외워야 된다고 했죠. 연도를 외우세요. 물론 이번 문제에서는 요코하마 도시를 물어보는 문제로서 연도를 되게 중요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연도도 알고 계시기를 추천합니다. 난징조약. 해서 이게 난징조약이라고 딱 명시가 된 건 아닌데 우리의 전개했던 작전이 이렇게 성공을 했다. 근데 그 난징조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제시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이거 1차 아편전쟁이구나. 난징조약이랑 관련된 거 고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야. 15번에 제국의회 당시의 동아시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봐봐. 이것도 연표적인 지식을 물어봐. 첫 번째, 1차 중의원 선거라고 해서 제국의회가 만들어지는 걸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당시 동아시아 상황이니 1890년에 제국의회가 만들어진 걸 내가 연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개념과 연표는 이제 기본이라니까. 그 위에 사료를 해석하는 능력까지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국주의 침략기죠. 두 문제가 나왔는데 만주사변. 우리 그 오답년5에 나와 있었죠. 만주사변을 이제 연표로 계산하면서 국제연맹 탈퇴했다.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되고. 19번에 이것도 연표 문제였어요. 그래서 1차 국공합작 1924년과 국벌이 완료됐던 28년 이듬해니까 29년까지잖아. 이렇게. 그리고서 밑에 선택지가 전부 다 연표적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물론 연표를 몰라도 풀 수는 있지만 그걸 연표적으로 해석하기를 추천하고요. 다음. 오늘날의 동아시아사 세 문제 나왔습니다. 신헌법 나왔고요. 그리고 닉슨 독트린. 이게 닉슨 독트린인지 알 수 있는 거는 닉슨 독트린에 대한 내용이 제시문에 나왔으니까. 닉슨 독트린. 그리고 인민공사가 나왔습니다. 인민공사. 그래서 대학진운동 당시에 볼 수 있는 인민공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지금 시험은 끝났잖아. 이미 시험은 끝났어요, 얘들아. 그럼 내가 문제를 풀 때 낚였다라고 한다면 낚인 거를 내가 더 이상 안 낚이면 되는 거잖아. 볼게. 개념과 연표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연표적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작년 수능, 지난 수능에서도 연표적 지식을 활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연표 문제라고 딱 보이는 거 말고 연표적 지식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총 8문제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표는 기본이에요. 이제 주요 연도는 외우기를 추천하고요. 수능 특강을 통한 이제 복습 및 문제풀이를 지금 이 시점에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수능 특강을 내가 아직 안 했다고 하면 지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출문제 이제 많이 푸셔도 됩니다. 많이 푸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념과 연표가 끝나기 전에는 문제를 많이 풀지 않기를 추천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개념과 연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개념을 공부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소속 과목이잖아. 문제 양이 많지 않다고. 컨텐츠가 많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뒤늦게 문제 풀 게 없는데 기출문제 풀어봐야지 이미 봤던 거야. 일단 흥미도가 떨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채로 기출문제를 푼 다음에 채점하고 그거를 하나 내가 분석하는 것과 아직 이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출문제 풀면 그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6편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기출문제나 문제 같은 거 많이 풀기를 추천합니다. 많이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그 다음 이거 하나 더. 기출문제를 풀면 얘들아 맞고 틀리고도 중요한데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그 사료 안에 나와있는 내용을 내가 밑줄 치면서 막 설명하고 하잖아요. 제가. 뭐 오늘도 이제 기출문제 풀 거 아니야. 그럼 기출문제 풀 때 이거는 요거네 정답 끝! 하고 넘어가지 말고 복기하는 시간이 필요해. 문제 풀었으면 다시 한번 봐야 되거든. 채점하고 다시 보면서 내가 여기서 놓친 게 무엇일까? 아, 이 문장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왜? 지금 트렌드가 사료 해석 능력을 강조하는 트렌드니까. 특히나 동아시아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지난 수능부터 확인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개념도 끝났고요. 연표도 끝났습니다. 지금 이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는 이 시점은 현장 전용 모의고사 풀고 있는데 인강의 모듈에서 미안합니다만 인강 친구들은 압축의 모든 것 여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우리 연합반가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압축 특강이라서 개념, 연표, 지엽적인 거 싹 다 들어가서 4주 만에 다 끝냅니다. 동아시아사 끝나요. 작년에 해보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교재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부교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많이 풀으라고 했잖아. 제가 기출 강의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뺐어요. 기출 강의를 빼고 기출 문제집을 작성 중이긴 한데 이게 조금 양도 많고 워낙 여러분들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그 기출 문제집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걸 좀 변형해서 제가 좀 도움되는 걸로 좀 컨텐츠 바꾸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름방학 때 함께 이제 만들어볼까 하는 계획 중이야. 지금 하고 있어요. 기출 문제 작업은 해놓고 있고 그걸 이제 바꾸는 중입니다. 어쨌든 압축의 모든 것을 좀 기다리면서 요거를 준비하시면 되겠다. 요걸 통해서 한 번에 쫙 몰아가지고 보시고 단권화시키기 너무너무 좋아요. 교재가 얇고요. 쌉니다. 그래서 빈 공간도 좀 많이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래서 교재가 이제 두 권 이상으로 이제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을 건데 이 압축의 모든 것이란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늘 얘기하는데 이 모의고사 끝나잖아. 특히나 이렇게 좀 평가원 모의고사 이게 끝나면 아이들이 상담글을 많이 찾아오거든요. 제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많이 밀렸는데 잘 보면 잘 본 대로 고민이 많아요. 공부가 안 됩니다. 못 보면 못 본 대로 또 공부가 안 돼요. 볼래? 시험 잘 보잖아? 너무 잘 봤어. 내가 막 한두 개 등급씩 막 올라 너무 잘 본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게 우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그냥 운이 좋아서 잘 본 거면 어떡하죠? 찍은 게 담아서 잘 본 거면 어떡하죠? 다음 9평에서 망하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는데 그거 충족시키려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떡하죠? 엄마 아버지가 시험 점수 보고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그게 진짜 제 실력이 맞을까요? 그래서 불안해. 못 보면 못 봐서 불안합니다. 그게 수험 생활이에요. 그러니 점수는 고정이라고. 점수는 감정이 없어 얘들아. 점수는 그대로야. 누가 흔들린다고? 여러분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그 진폭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진폭이 있어요. 근데 그 진폭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끔.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흔들리지 않는 긍정나무에 오시면 됩니다. 제가 긍정나무를 잘 키워서 긍정연맹 많이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흔들리고 힘들고 내가 뭔가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다. 그렇다면 찾아오셔서 털어내세요. 털어내세요. 우리 이야기할 때가 별로 없으니까 털어내시고 제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만 다 하나하나 답변하고 있으니까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흔들리지 않는 긍정 열매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긍정의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까지 마무리하면서 저는 해설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서디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